내가 버디 복귀 조금 만다고, 조금 저기 한다고, 교만심에 빠져서 내가 임하는 것은 그건 불자도가 아닙니다. 님들이 법문학을 많이 듣고 많이 글을 외우시고 해야만이 세세생의 업장을 손에 들고 그만치 법문 듣는데 많은 예그런 나를 깨우치는데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참된 나라를 찾자라는 말을 여러분이 내가 한번 말씀드리는데 참된 나라를 어떻게 찾느냐 또 무엇을 가지고 찾느냐라는 이제 의문적으로 얘기가 이제 많이 나온 겁니다. 그러나 나는 난데 나를 어디서 찾자는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살님들이 많은 생각을 하시고 정말 이제 이런 나를 찾는 데 무슨 방편이 있지 않는가 하는 그런 것도 있는데 이것을 이제 잘 보시고 그동안에 내가 진실이 있으나 조용히 해. 진실은 있으나 정말 나라는 사람을 진짜 참는 마음인데 우리가 육신이 있고 마음이 있고 이 두 가지를 행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을 잘 들어보시고 내가 지금까지 일인적으로 행하를 해왔구나라는 걸 알면 많이 할 것입니다. 참 이거 이 말씀을 드리면 참 장가 한 번 간 사람들은 되게 억울해. 그래서 최소한 것도 네 번은 가야. 여기 이제 사천경에 보면은 한 장자가 장가를 네 번을 갑니다. 그러니까 참 그 한 번 가는 건 억울하고 한 네 번은 가야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공공부사님 눈이 동그래지시네. 옛날에 이제 어느 마을에 장자가 이제 살고 있습니다. 이 장자들이 그, 이제 훈기가 다 차서 이제 장가를 보내려고 그, 이제 그, 혼인 중매라든가 중매의 그 가정을 이제 내놓으니까 좋은 훈처들이 이제 많이 나왔습니다. 많이 나오니까 그 중에서 이제, 좋은 이제 그 보살을 선택해서 장가를 가는데 이 장자의 아들은 장가만 가면은 그냥 만사혈통인 줄 알았던가 봐. 그런데 장가 가니까 처음에는 좀 좋았는데, 나중에 가니까 시들해지고, 이제 내가 가정에 얽매 있고, 모든 것을 이렇게 얽매 있다 보니까, 아이고, 너무 그냥 문을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참, 안 그래도, 요새 말하면 권태기라고, 이제 권태기라는 것이 오고 있으니까. 근데 한 친구가 왔어요. 친구가 와서 이 친구는 아주 그냥 남을 그냥 바람을 맞추고 쉽게 말하면 허파에 바람을 넣는 그런 친구인데 이 친구가 대동화사 하는 바람에 뭘 그렇게 지겹게 사느냐 장가 한번 더 가면 되지 하는 거예요. 이 장자들은 에이 어째면 그럴 수가 있느냐라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이제 가만히 장자는 생각해 보니까 아 그것도 좋은 생각이죠. 그래서 냈다 하면 장가를 또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장가를 이제 두 번째 부인을 맞이해서 결혼을 생각하니까 이 3년 동안 아주 그냥 아주 꿀맛이거든. 아주 그냥 재미있게 이제 보내고. 그러다가 이제 또 그나마도 실정이 느껴서 있는데 또 이 친구가 또 온 거야. 친구가 또 와서 아유, 뭘 그렇게 재미없게 사나 한번 더 가면 되지 하니까 고바이 장자들이 또 보면 세 번째 철을 맞이했어요. 그 세 번째 철은 얼마나 귀여운지, 이쁜지, 어디 가도 같이 가고, 놀러도 같이 가고, 모든 걸 다 행하고 있다가, 가만히 장자가 생각해보니까, 내 이쁜 이 색시가 누가 훔쳐가면 어떡하나 하고서, 어디 가면은 금고에나, 장롱에다 콱 가둬놓고, 갔다 와서 또 열어주고, 이렇게 하다가, 하고, 그 다음에 보니까 이제 나이가 이제 시인이 됐네. 이제 나이가 되니까 이제 죽을 때가 이제 다 돼가 있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한숨 마시고 모든 게 무상적으로 돌아가고, 그래서 이제 골방에서 이제 그 한숨 쉬다니까 이 친구가 또 와가지고 또 바람을 내.
아, 뭘 그렇게 재미없이 사나? 천혜장가 한번 가지. 그래. 나이가 그렇게 많은데 또 천혜장가를 또 갔어요. 가니까 얼마나 좋아. 예? 좋은데. 다, 그래, 좋아가지고, 이제 아주 세월을 끝나서 이제 보냈어요. 보내고 나서는 이제, 아, 오늘 때 그러니까 좋은, 이제 좋은 시절을 가고, 이제 죽을 때가 오고, 이제 죽음을 맞이하면서, 아,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게 넷째 이제 처하고 이제 있으면서, 그동안에 한 적이 있지만, 아, 이거 내가 죽으면은 네 같이 갈 사람이 과연 있겠는가. 하고 이제 너무 애들 저승길이 가려면 그것도 같이 가줘야 되는데 그 같이 가줄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나 하고서 이제 막내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 그 막내에게 그렇게 네 번째 초죠. 네 번째 초고 얘기를 합니다. 뭐냐면은 아, 내가 저승길에 가려고 하니까 너무 외롭고 또 당신을 떼어놓고 가기는 너무 싫어하니 예복해 마시라고 했어. 그랬더니 이 막내 하는 말 또 이렇게 하면은 그게 무슨 말이냐. 어? 내가 젊었을 때 젊은 나이에 당신에게 시집하고 호강을 하고 호강하러 왔지 저승길에 가자고 왔겠소. 그게 이참 대체적인 그러지 말고 어디 재산이나 한복 조금 띄워주고 가십시오. 어? 재산이라도 띄워달라. 이게 이제 이 얘기를 들으니까 이제 장자는 얼마나 실망을 이제 하는지 이제 땅을 쉬고 이제 참 진짜 그렇게 기여해주고 잘해줬는데 아니 이게 어? 보러 재산을 달라고 하니까 참 실망을 해서 걸어 나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셋째 부인에게 가서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셋째 부인에게 갔더니 이제 같은 저승길에 이제 동창, 아, 같이 가자고 하니까 이제 셋째 부인이 하는 말이 내가 왜 거기를 가냐. 내가 시집올 때는 호강하러 왔고 어? 어디 갈 때마다 날 장롱이나 창고에 가다 놓고서 어? 예, 그래 놓고서 당신이 죽으면 나는 창고나 그런 공고에 하루 종일 갇혀 있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아 걱정하지 마시 죽을 가라지게. 예? 이제 둘째 부인한테 갔어. 그래서 이제 둘째 부인한테 가서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이제 둘째 부인이 하는 말이 내가 저승길에는 같이 못 가도 그리고 복만산까지는 같이 간다 라고 했어요. 그게 그나마 들으니까 이제 장자가 조금 이제 유류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 말에도 다 이제 그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제 첫째 부인한테 갑니다. 첫째 부인은 시집 오자마자 얼마 안 돼가지고 소박을 맞았으니 그나마라도 좀 도와주고 그나마라도 집이 되면 좀 이래 곤쳐주고 또 먹을 것도 주고 하는데 거기를 또 오랜만에 가보니까 집이 다 무너지고 첫째 부인은 아주 그냥 못 먹어가지고 아주 옹그리게 그런 위치가 됐습니다. 그래도 이 장자들은 이제 그렇죠. 참, 이제, 가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죽을 때가 다 됐으니, 그러면서 이런 사연을 이제 얘기를 하자. 그래도 첫째 부인이 가장 낫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죽으면 나는 어떡하고 하면서 그녀는 이제 울면서 말했습니다. 그래서, 관을이 가는데 시리 가고, 영감이 가는데 할머니 가는 건 당연하지 않소. 라고 했어. 예? 당신과 저승길을 함께 가리다. 그러나 나는 먹을 것도 제대로 못 먹고, 여행 때로 여행고, 지칠 때로 지쳐서, 전화문 저승길을 걸어서 갈 수가 없다고. 그런 영감이 나와 함께 가라면 나를 업고 가야 할 것이오. 라고 했어. 그런데 참 뻔뻔스럽게도 이 장자가 하는 말이 뭐라냐면 고맙소 고마워.
어부서라도 안 되면은 지구서라도 가고, 지구서라도 안 되면 이구라서도 함께 간다는 거요. 예? 그게 이 참, 첫째인도, 너무 복이 없는 거지. 그래서 참 장자는 이제 그걸 후회를 하면서, 그 철을 보면서 큰 대가 눈물을 하고 후회를 합니다. 근데 이처럼 이제 부처님이 우리 인생사례에서 이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를 이제 네 가지를 분석을 해보면 그 네 번째 그 부인은 이제 아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네 번째 부인이 이제 돈을 뜻합니다. 그래서 돈이란 인간의 지계를 발달함에 따라서 생활의 편리를 위한 이제 한 방편을 만들어주는 것이고 이것이 순서 없이 모두 좋아하지만은 고로 이루어진 것은 노력 없이 모아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또 자신에게 노력으로서 모아진 돈은 할지라도 수중에 나가기 시작하면 잘 나가지는 않죠. 들어올 때는 기쁨이 있는데 나갈 때는 슬픔이 있잖아요. 뭐든지 아까워갖고. 그래서 오장육부를 씻어놓고 쓰레기에 만들어놓고 이제 나가는 것이 이제 그런 돈인데 그 돈을 좋아하고 그의 영역에서 일생 동안 수천 노릇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돈이란 돌고 돈다고 했습니다. 또 물이 흐르듯이 막힘없이 고용없이 흘러야 하는 것인데 자불로 애쓰다가 금리에 신발을 입으시니 항상 발을 이제 버려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남을 훔쳐갈까 전적 근거하면서 가다두었던 셋째 부인은 일가 친촌 권석을 뜻합니다. 가족이라는 깊은 어부는 어부로서 맺어진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12지신, 12지신들이 한 곳에서 모여서 살면 그렇잖아요. 가족이라도 원수 같은 사람이 있고 따뜻한 사람이 있고 좋고 자식도 마찬가지. 자식도 이렇게 하고 오면 성격이 급하고 늦은 사람 또 재주가 있고 재주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서로 업에 따라서 서로 얽히고 살아가는 게 있으니까 자비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서 가족에 대한 도리를 다하는 것이고 또 지나친 간섭이나 기대나 친척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제외한 가족은 나에게 맞추어서 살아가야 한다는 착각을 살리는 것을 아니라 내가 먼저 베풀고 서로 사랑을 나누어야 그래서 살아가야 되는데 내 가족이 직계가 되니까 간섭이 너무 많으면 안 됩니다. 간섭이 너무 많으면은 어떻게 요 한 집안에서 보면은 거기 산으로 가는데 그래서 우리 자손들은 부모의 참모라고 그러거든요. 간섭을 너무 받다 보면 그 간섭에 따라서 올바른 지행을 따라 이제 튕겨져 나갑니다. 그래서 항상 간섭을 하는데도 어느 정도 해야 되고 또 항상 자기 가족이라면 그저 덮어주고 감싸주고 이해해주고 보살펴주는 것이 그게 가족이야. 네? 그런데 나에게 조금만 만약에 잘못을 하면 어떻습니까? 그냥 원수가 되고 그리고 특히 보살인데 친정 어머니가 뭘 좀 도와달라 했는데 안 도와주나 내가 그 집에 가나 봐라. 김시성을 이 시설을 가나 본다. 그러고서 늦으신데도 안 가요. 나중에 이제 돌아가실 무릎이 돼야 그때도 갈까 말까요. 그러면 안 된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아무리 소원하는 거 있어도 부모는 부모야. 부모가 있기 때문에 내가 있는 거지. 부모가 없는데 내가 어찌 있겠어. 나도 부모의 이치를 따라가고 어느새 늙음의 이치 따라가면은 어머니의 입장을 이해를 하고 또 입장이 들어서 효의 근본이 생겨나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안 생기면은 그게 참 큰일입니다. 또 둘째 부인은 나의 몸 또 육신을 뜻합니다. 우리는 육신의 전부인 줄 알고 일생 동안 잘 먹고 잘 가꾸고 돌봤지만은 숨만 쉬지 않으면 죽어서 어릴 뿐이다. 지금은 많이 우리 형상이 있지만은 내가 어느 날 저녁에 잠을 잤는데 아침에 일어나지 못하면은 어떻게 돼요? 갑자기 산 사람이 죽은 사람이 되는 그런 위치가 되는데 근데 이걸 이제 멀리 보면은
참 나영 씨도 나이 먹으면 어느 한순간에 이 자리가 없어지는구나 하는 것도 알게 되고 또 무상함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 이러한 육신에 대해서는 한번 보살님들이 나를 한번 이렇게 쳐다보고 거울 한번 보면서 나의 얼굴도 한번 보고 그 보면서 주름이 어디 눈가에 늘었거나 뭐 하면은 내가 참 이렇게 지금 사는 게 한 몇십 년이고 이렇게 무상하고 나이가 들었다라는 것을 이거 느껴야 되는데 공만에 주름 잘 생기면 어디로 가? 성인 수술을 한다. 네? 깨달음은 자체는 없고 나에 대해서 아는 거죠. 성인 수술 가면 해결되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일생 동안 잊어버리고 살았고 소망했던 첫째 부인 바로 이제 자성찰을 이제 지금 참마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외형에 사로잡혀 일생 동안 육신과 돈, 처자와 권석을 아끼며 살았지만 죽을 때는 그 무엇보다 어려움을 함께 하고자 하는 것을 평소에 무심히 여겼던 마음뿐이라는 것을 아닙니다. 이와 같이 불교는 믿고 망각한 나를 바로 모아서 자성을 이제 찾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설광어리 부처님 2500년 전에 성부를 증득하여 깨달음에 바로 그 자리를 깨닫지 못한가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어떻습니까? 약속된 그 임금 자리죠. 부처님 출가에 전에는 벌써 아마 임금의 자리도 있고 부귀화도 있고 이게 다 있습니다. 자기 평생 죽을 때까지는 굳이 어려운 일 안 하고, 참, 그러한 이제 부귀영화를 다 버리고, 설사에 6년 동안 수행을 하셔서, 부처님이 이제 되셨는데, 이런 고향으로서 모든 본래의 욕망으로서 벗어난 그 자리를 이제 우리는 다시 한번 봐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망령은 내 생각을 알고 자성을 이제 차단하기 때문에 그 자리를 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태양의 구름을 가리면은 태양이 없다, 어둡다, 극한. 그러나 그 가려진 것이 구름이지 구름이 없어지면 태양은 그대로 빛납니다. 원래 태양은 그대로 존재가 되는데 잠시 잠깐 구름이 가려져 있는 것을 어둡다 안다 하는 것을 가리는데 마치 그러한 망념에는 구름이 없어지면 밝은 자성을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열반강에 보면은 보화미진 용만년 법시청정방무계리라 그것입니다. 법신과 보신 하신을 삼신불이라고 합니다. 보신은 참에 나타난 그림이 불과한 것이고 법신은 우지 만세의 본질이 밝고 깨끗해서 넓어서 가시기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강유수 청강머리다. 이 말은 뭐냐면 청계의 강이 있으면 위에서 달이 비치면 청계의 달이 비친다. 그런데 만약에 이 달이 비치지 못하는 강이 있어요. 그게 뭐냐. 비가 오고 흙탕물이 지면은 흙탕물에는 달빛이 비치지 않는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그 강도 마치 이제 그, 찌꺼기가 가라앉고 또 차차 가라앉으면 맑은 물만 떴을 때 달빛이 빛이 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물은 보신이고 또 그림자는 하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청자는 진짜 다른 하나님의 법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신, 하신, 이제 응신 또 있고 이제 하신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여러분이 증득하고 깨달은 자리에 둘이 아닌 하나이다라는 것을 아시고 신불부유 즉신심이요 일체중생 시유불성이라 즉 마음이 있는 곳마다 부처님이 없는 것이 없고 불성이 없는 것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서 불성에 나타난 것이 법성의 한 자리고 나의 자성은 증득하고 깨달으며 또 부처님이 증득하고 깨달은 그 자리를 마찬가지로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우리에 있으면 하신의 그림자가 나타나도 우리의 마음이 있는 곳에는 부처님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타난 해와 달이 그림 잘 보지 못한 것은 망의 미리 나를 막고 생활하기 때문에 망의 구름은 자성에 차단하기 때문이다. 한번 이제 한번 생각해봅니다. 만약에 나 자신이 이제 좀더 비유를 한다면은 보석을 하나 만약에 다이아몬드를 하나를 돌에 섞여 있어. 그러면 섞여 있는데 그걸 제 거를 하지 않으면 보석이라는 존재를 할수 없죠. 예? 그러나 그 보석을 잡석을 제거를 하고 따두고 하면은 고귀한 그런 이제 존재의 그 보석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잡석이 떼어나서 우리의 망념에 우리 자신들에 붙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보지 못하고 나의 마음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이 망령의 접속을 버리면은 끼어내고 그런 망각을 소멸하자면 어떻게 되는지 그 하자면은 천사란 망도 내 이름은 참된 생각을 첨불 부셔서 하나하나 추려내는 작업은 수행비 전진. 내가 정말 그이 기도에는 한번 이제 쉽게 사회적으로 말하자면은 그 미칠 정도로 기도를 한번 해보시면은 다가 아침에 여기 일찍에 와서 기도를 하는데 아침은 먹었지만 점심때가 됐어. 근데 점심때까지 기도를 하다 보니까 내가 오늘 하루 종일 기도를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고 시작했는데 때가 되니까 배에서 꼬르륵 꼬르륵 소리가 나. 그러면은 거기서 1시간 참고 2시간 참다가 에이 내가 먹고 해야 되겠다라고 인내심을 적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벌써 이 망념 생각이 지는 거예요. 내가 정말 기도를 한번 8시간이든지 내가 오늘 하루 종일이든 3일이든 기도를 해서 나를 위해서 한번 기도를 해봐야겠다. 그렇게 만약에 한 달이면 정말 보살님들이 아 내가 이러한 그 수행의 전진이구나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런 잡던 그런 이 잡든 그런 생각부터 다 내려놓게 되고 그걸 하늘로서 또 영혼을 잠겨놓으면서 또 이를 또 무기로 번뇌 망상 생각을 끊어버리는 것이 바로 즉심 즉불이라는 즉심 즉불을 모사님들이 마음에 새겨서 정말 기도를 해보시면 정말 다릅니다. 그리고 다르고 정말 이것이 정말 참진 참 나의 그 마음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 그 사람들은요 그렇게 이제 참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임하고 만약에 어떻게 보면은 성형수술 안 해도 됩니다. 얼굴이 얼마나 이뻐지는지 모릅니다. 마음도 이뻐지고 그리고 남진 노래 같잖아. 마음이 고와야 여자지. 그 뜻이 하마 이 벌써 기도가 마음이 비어진 사람은 밖에 나가면요 아주 이상하게 봅니다. 그리고 그분한테 이상하게 인연을 정해질라고 그리고 가서 뭐든지 나는 그다 귀찮은데 그분은 나의 마음에 이끌려서 뭐든지 주고 싶고 또 뭐든지 말하면 붙여주고 붙이고 싶고 그러한 이제 마음이 생기는 게 바로 청정합니다. 실천경 법계층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을 가져야 되는데 요새 특히 코로나인데 말 한마디 붙이기가 정말 힘들어요. 자기 가게 가서 팔아주는데도 쌩쌩쌩해요. 말 한마디 그냥 예? 아우 두 마디 했다가 큰일 나겠더라고. 예? 근데 그렇게 이제 하는데 그건 정말 아니죠. 그럴수록 힘들수록 인연 보류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걸 압니다. 그리고 법문을 보살님들이 바로 믿고 실천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이 법문은 들을 때 간절한 마음과 믿음을 실천하지 않고 많은 생각을 하지 않는 그런 분들이 많은데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법문을 하고 아 이렇게 했다 알아듣는데 저 문턱만 넘어가면은 뭐라고 했는데 그런데 생각이 잘 안 나. 근데 내가 있을 때 왜 법문을 못 들었냐. 다른 사람들은 다 또 듣는데 왜 못 들었을까. 그 생각이 안 나. 그렇다고 스님한테 한 번 더 해달라고 했고. 그러니까 이제 열심히 듣고서 수행하는데 그것을 아까 잡석을 제거하듯이 그러한 것을 방편 삼으시고 그런데 전혀 그런 것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법문을 들었다고 하면은 또 들었다고 또 안다고 하면은 내가 어디 법이 조금 만다고 조금 저기 한다고 교만심에 빠져서 내가 임하는 것은 그건 불자도가 한 해 등불에 깨우치는 것과 같이 우리 불자님도 10년, 20년이 있어도 그런 용기의 심에 등불 되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절에 다니면은 내가 늘 그 해에 초하던 보름이든 오고 싶은 마음이 더 생겨나고 내가 오늘 가서 부처님한테 어떻게 기도를 하고 내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뭐를 하고 하는 이런 그 생각이 있어요. 근데 아무 생각 없이 왔다가 아무 생각 없이 가면 그냥 공으로 탁탁 번뇌가 됐어. 그래서 그동안에 모아졌던 참회라면 부처님도 참회하고 이래서 참회하고 저래서 참회하고 하다 보면은 나의 모든 것이 내려져서 심청된 법회청에서 마음부터 심부터 무릎이 깨끗해지니까 마치 빛이 하나의 천리를 보듯이 그리고 내가 그러한 마음에서 자존복을 너는 잘 됐거라 너는 잘 됐거라 하면서 한마디만 해도 그게 원력 생기고 그게 부처님의 재물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심리의 정화에서 지혜를 밝히는 것이 대중 하나님 보는 것이고 주독사 스님의 용기심이 용심지를 여러분이 가지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의 심지 지혜의 불을 밝혀서 생활의 환을 밝혀주셔 신발을 찾아 길을 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며 법문을 들으면 들었다고 알면 알았다고 교만심은 분명히 대해서 내 자세를 차단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까 뭐냐면 나는 도덕인데 내 주변에 쌓이는 잡석들을 제거하지만 제거하지 않으면은 정말 나라는 존재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맨날 그 잡석에 휩싸여서 나오도 못하고 늘 음악이 있어요. 다 버리세요. 그리고 내가 몸이 아프고 내가 뭔가 하는 게 참 어렵고 뭔가 하는 게 참 한 것이 생겼다면 바로 여기에 참 신통에 계신 부처님이 계시죠. 정말 눈만 뜨고 보살님들이 가까이 보시면 정말 부처님이 얼마나 청명하고 나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이렇게 해주고 모든 걸 다 해주는데도 여기는 형식적만 불가하고 보이는 것만 존재가 되니까 내가 잘 육신을 보는데 마음을 보지 못하는 것이 이러한 것인데 이를 좀 비유하면 내가 아까 그 심지에 등불을 내기로 했습니다. 그와 같이 항상 등불이 돼서 내가 정말 부처님의 그 법문을 들으면서 많은 그런 보름날에 보름날, 초하루날 이런 날에 와서 법문을 듣고 잊지 않도록 기억하세요. 하시고서 가장 힘들 때, 가장 어려울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는 한방에 불안하게 나서지 말고 내가 스님이 미리 얘기를 해주면 잘 기억을 하십시오. 응? 기억을 하셔서 오늘 같은 날 부처님이 오시니까 우리 내가 예물도 드리고 이렇게 공양도 올리자. 평일 때는 안 올리자. 예? 그러면 아 왜요? 부처님이 이 공양을 드시는 거는 냄새로서 공양을 합니다. 육구공양을 하시고 향봉당을 하시는데 우리 산 사람처럼 먹는 것이 아니고 예? 산 사람처럼 먹어서 허기를 채우는 것은 아니고 부처님은 이제 향을 드시기 때문에 드시면서 매월 초하루 보름날에는 늘 이 강의를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들이 부처님의 그러한 그 진리도 바로 아시고
또 이 지금 코로나의 가장 어려운 시기, 아니, 어려운 시기라서 서로 따뜻한 정이 필요합니다. 너, 나 구분해서 이러한 그 정을 만들지 말고 지금은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서 서로가 위로해주고 힘들면 감싸주고 또 뭔가가 이렇게 다독거려주는 그런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을 확실하게 믿으시고 부처님의 정말 지혜로운 등불을 항상 이 마음을 담아주시고 화가 나거나 뭐를 하면은 마음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근데 마음은 나를 보지 못하고 육신만 탓하고 육신의 바늘 하나 이렇게 가시 하나 찔러도 그냥 난리를 칩니다. 나중에 보면 이게 참 육신에게 허망한 것인데 그러나 내가 뭐 이 마음이 두 가지가 이제 바로 보인다 그러면 있을 수가 없겠죠. 그런데 나를 차분히 가르치시고 그리고 코로나 이거 관계 때문에 보사님들의 지금 이제 사업이나 영업이나 모든 것이 다 어렵습니다. 이럴수록 정말 부처님의 제도를 삼으시고 또 기도를 열심히 하셔서 건강하고 정말 내가 원하고 또 그러한 면들이 꼭 이루어지도록 바라는 기도를 올리세요. 오늘 저하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성불하십시오.